네, 삼촌입니다. 온게임의 라이벌전 역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로 양 선수들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선수, 아, 2차전 캐리어 다 잡힐 때 경기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만은 2타 3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 역대 라이벌전에서 보여줬던 경기 중에서 한 다섯 손가락 안에는 최소한 꼽힐 수 있는 영경기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자, 김종수 선수였고, 이에 맞서는 김정민 선수. 좀 아까웠겠어요? 예, 뭐, 엄지근 해설위원 말씀대로, 이기겠다 하다가, 왜 졌는지 모르게 졌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좀, 침울한 분위기인 예,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다가 네. 명승부에 참 주연이 못 되고 조연이 돼버려가지고. 예, 예. 네. 명승부에서, 그, 어떻게, 약간의 착오를 지게 되면 그 경기를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명승부를 계속 이렇게 늘려서 김정민 선수 2차전을 그 명승부에서 밀어낼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차전입니다. 양 선수 게임 스코어 1대1 동점인 가운데 이제 3경기 시작합니다. 다이어 스트레이츠 맵에서 벌어지는 3경기. 먼저 김동수 선수의 진지 7시입니다. 7시 김동수 프로토스로 역시 경기에 임하겠고요. 이에 맞서는 김정민 선수는 1시네요. 1시 김정민, 김정민 테란. 1시와 7시 앞선 2차전과 같습니다만 진지 위치를 바뀌었고요. 예, 그리고 그 뭐 저기 아, 예, 임유환 선수와 최인기 선수는 5시, 11시 이렇게 그렇죠. 다른 대각선이었죠. 예, 네. 그렇죠. 김정민 선수의 진지 나오고 있습니다. 1시 김정민 선수 2차전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다는 느낌 받았을 것 같습니다만 그 승기를 끝까지 지키는데 실패했죠. 김동수 선수의 모습 아직까지 뭐 별다른 네, 파일론을 하나 지우면서 본격적인 건물 쌓게 나서 그냥 김동수 선수입니다. 예, 뭐 한때 그 김창선 해설위원이 그 선수로 예. 명성을 비블레이드 리더라는 아이들 명성을 떴을 때 제가 참 그때 그 비블레이드 리더의 팬이었었는데 예. 아무튼 그때 보면은 그 테란으로 다이어 스트레이치에서 이제 프로토스를 막 예, 꺾고 이러면서 많은 팬을 형성하고 예, 그 테란 유저들의 우상이 되고 막 이랬던 시절을 제외하고는요 네. 그 시절만 제외하고는 다이어 스트레이치에서는 테란이 프로토스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예, 이 말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었어요. 네. 예, 그래서 뭐 김창선 선수 또는 그 뭐 최수범 선수 뭐 이런 선수들 아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테란 유저들이 이 맵에서 하면 그냥 프로토스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쵸, 예. 거의 프로토스가 다이어에서 이런 평범한 선맵에서는 왕이고 예 그리고 테란이 그나마 저그랑은 그래도 해볼만하고 예 저그가 그나마 테란에 비해서는 프로토스에게 해볼만하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결과만 보더라도 놓고 보더라도 뭐 이 맵에서의 저그 대 테란에서는 저그가 두 번 모두 이겼고 프로토스 저것은 프로토스가 세 번 모두 이겼고 테란과 프로토스는 테란이 한 번 이겼잖아요. 네. 예, 그런 측면 놓고 봤을 때 적으로 프로토스 2위가 1.08 이후 이런 형태의 선배들은 좀 더 어려워졌다라고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테란으로 오히려 적을 이기기가 힘들더라. 특히 김정민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김정민 선수가 와 정말 연습해보니까 프로토스는 오히려 한 5-5 정도 승률이 나오는데 적은 난 도저히 못 이기겠더라 뭐 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참 묘해졌다라는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패치가 나옴에 따라서 많은 선수들이 웃고 울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또 유저들은 더욱더 멋진 경기를 관람할 수 있고 예, 예. 그 뭐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완전히 선맵으로 이루어진 맵으로 그 리그의 공식 맵을 쓰기가 좀 이렇게 좀 예, 좀 불편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이제는 선맵에서도 이렇게 완전 뭐 다이어 스트레이치 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선맵에서도 한번 공식 경기, 뭐 라이벌전도 마찬가지고요. 예, 해도 무난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동수 선수의 모습이 잠시 보였고 김정민 선수 1시에서 11시 쪽으로 자신의 베럭스를 띄워서 한참 보내고 있습니다. 이야, 김동수 선수는 예, 최대한 정찰을 빨리 한다는 의도에서 커세어를 먼저 한 기 정도는 뽑는 것도 예, 프로토스가 섬에서 사용하는 테란 상대를 사용하는 한 방법인데 네. 예, 로보틱스 쪽을 바로 먼저 갚버리네요. 예. 이렇게 되면은 양 선수가 뭐, 준비해온 어떤 빌드 오더라던가, 뭐, 느낌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유닛들, 예, 그런 게 경기의 승패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김동우 선수가 소수의 뭐, 질러 2기, 드라곤 1기, 뭐, 이런 식의 셔틀이 날아갈 타이밍에, 만약에 김정민 선수가 뭐, 투스타포트 레이스라도 했다. 이러면은 또, 예, 프로토스가 좀 예. 좀 꼬이는 측면이 있죠, 예. 네.
스타포트 이후에 스타포트를 둘 짓고 있습니다. 간격을 띄워놓고 스타포트 둘 짓고 있는 김경민 선수. 예, 이렇게 돼서 만약에 투스타 레이스를 갔는데 프로토스가 예 유닛을 실은 셔틀이건 싣지 않은 셔틀이건 셔틀 첫 셔틀이 요격되고 나면은 진짜 꼴입니다. 네. 그렇죠. 예. 옵저버터를 만드는데요. 옵저버터를 만들어 상대편 이도저 뭐 하고 있는지 봐야겠죠. 아 지금 보니까요. 예 김동수 선수의 어떤 의도가 약간은 보이네요. 그러니까 김동수 선수의 섬의 북쪽과 동쪽 쪽으로 이제 유닛들을 한 번씩 쓱 보내봤다가 뺐다 이랬지 않습니까? 만약에 김정민 선수가 대각선 위치 현재와 같은 위치가 아니라면은 예, 첫 번째 보낸 그 첫 번째 이 건물로 이렇게 배럭을 날려갖고 정찰을 해서 확인이 될 공산이 반 이상은 그렇죠, 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절반 되죠, 절반. 그렇죠. 예. 반대로 또 보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돼서 이 정확히 초반에 상대방의 위치를 알아냈다면은 바로 예. 근데 지금 바락이 이렇게 날아오는 위치로 셔틀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이를 교환했는데 예, 아, 그렇죠. 레이스가죠. 네, 이거 잡히면은 셔틀 뭐가 탄. 또 레이스 그냥 스쳐가는데요. 갔죠. 잡혀도 일단 유닛은 내리고 잡히겠네요. 네, 자 무엇을 내려놓을지 그냥 각오를 했군요. 셔틀 파괴를 각오하고 드라군과 질럿을 내려놨습니다. 김동수. 예, 김동수 선수 어느 정도 좀 질럿으로 좀 피해를 줄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예. 그러나 이렇게 되면 김동수 선수 역시 멀티 타이밍이 좀 늦어지는 상태 아닙니까? 옵저버가 추가적으로 상대편의 본인적으로 가고 질러 두 라인 예. 살아있고 드라군이 살아있습니다. 피해 큰데요 지금. 네. 초반에 가스보다 게이트웨이를 먼저 지었던 김동수 선수. 자 드롭 작전 어느정도 성과를 봅니다. 지금 공격형 유닛은 김정민 선수에게는 좀 레이스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요. SCB 피해 상당하고요. 김정민, 네, 김동수 선수의 모습. 또 배럭도 예. 날려놓은 상태다 보니까 머리를 예, 생산할 수도 지금 없는 상태고요. 네. 벌처를 그래도 예, 생산을 막아내면요. 자, 팩토리에서 벌처가 나와서 일단은 김정민 선수 또다시 땀을 닦았습니다만 비웃듯 얼굴에 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그 뭐 선수들이 이제 대회에 나와서도 정말 좋은 기량 많이 보여주고 하긴 하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중계 해설을 하다 보면서 이제 보는 선수들의 대회 모습을 보면은 좀 빈틈도 많이 보이고요. 예, 이런 측면이 많이 있곤 한데 이 평소에 배틀넷상에서 이 선수들의 경기를 옵저버하다 보면 정말 빈틈이 없이 완벽하거든요. 네. 바로 저런 조명에 의한 선수들이 뭐 땀이 많이 나고 이런 경기 외적인 측면이 선수들의 경기력에도 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자, 레이스와 옵저버가 서로 비슷한 지역에 있습니다. 자, 김동수 선수. 로보틱 서포트 베이가 있고 옆에는 스타게이트 한참 건설 중 사이버네틱 스코어도 뭔가 핑핑 돌고 있습니다. 김동 선수가 뭐 셔틀 잡히고 예 물론 약간의 피해를 줬다고 하지만은 뭐 테란이 무너질 정도의 피해를 준 것은 또 아닌 상황에서 그렇죠.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옵저버로 테란의 상황을 뻔히 볼 수 있고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예. 예. 가장 예 또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어떤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시작을 했다는 그렇죠, 게 예. 예, 굉장히 중요하죠. 네, 1차전과 2차전은 사실은 김정민 선수의 페이스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그 드랍심을 만들 생각이었다면 아예 그 가가지고 멀티하는 것도 괜찮았을 텐데요. 그리고 그 셔틀 예, 생산해가지고 프로브는 예, 한기 먼저 어디다가 데려다 두고요. 그리고 나서 셔틀에 실어갖고 드랍 공격을 감직한데도 오히려 바로 먼저 드랍부터 갔단 말이에요. 이게 네. 예 김동수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김정민 선수의 허를 약간 찌른 이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프로토스가 멀티부터 하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 저렇게 플레이를 하겠느냐. 예. 근데 김동수 선수는 그렇게 플레이를 해버렸거든요. 네. 김정민 선수 뭐 여기저기 자신이 멀티할 지역은 아니지만 예 저런 식으로 어떤 정찰과 방어적인 측면에서 여기저기 싸진 터렛을 마구 이렇게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김동 선수 여러 가지로 좀 까다롭죠. 네. 자 컷에 하나도 나왔고 컷 하나가 아니군요. 자, 여러 개 쌓이고 있고 셔틀과 컷에 한꺼번에 날아가면 3시에는 김정민 선수 그리고 5시에는 김동 선수가 멀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김동 선수가 또 특히 섬에서의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 이거 자신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네. 타이밍이 정말 장난 아니네요. 여기서 지금 SCB가 막 내렸는데 많은 피해를 당합니다. SCB를 구하기 위해서 공중 유닛이 갈 수가 없거든요. 커세어가 있기 때문에
자, 거세어 상대편 공격 유닛을 쫓아버리고 다시 3시 쪽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요격되고 있는 본진까지 쫓아오는데요. 그렇죠. 저렇게 뭐 셔틀이 계속적으로 레이스에 격추가 되게 내버려 둘 바에는 그 200의 미네랄과 게스, 투자를 해서 셔틀 속도 개발해야죠. 네. 금방 같은 경우는 레이스가 세 개나 됐으니까 좀 분산시켜가지고 싸워줄. 두 개의 레이스가, 또 이렇게 멀티가 안정적으로 하나 확보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닛 하나라도 좀 아껴줘야죠. 네, 겉으로 보기 멀쩡했는데요. 클릭해보니까. 확실히, 어쨌거나 섬에서 장기전 치르면은 김동 선수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일단, 테란이 뭐 도박적으로 플레이를 한다거나 라고 하는 이런 측면으로부터 손해만 안 보고 중후반 넘어가면 나는 안 져. 이런 식 정도의 자신감 같은 것을 김동 선수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공중전이 있었는데 결국은 쫓아던 레이스를 모두 격추한 거세요. 자, 중간중간 이제 조그만 섬, 큰 섬에 빛이 들어오면서 작전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양 선수들 5시 멀티, 김동 선수는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런 기분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 블레이즈전 같은 경우도 테란이 보통 블레이즈에서 프로토스를 막 심한 경우에는 거의 갖고 노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네. 예. 그렇다고 했을 때 테란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흔히 할 수 있는 패턴대로 플레이를 했고, 김동 선수는 그거를 막는, 그것에 대항하는 이런 형태로 플레이를 해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겼는데, 지금 김정민 선수가 플레이하는 걸 보면 지난주에 이묘한 선수가 했던 거하고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자, 맵 중앙에 있는 곳에서 교전이 벌어집니다. 멀티가 시도된 곳인데요. 자, 공중에선 커세요. 탱크 내렸고 드라군이 작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드라군 탱크 하나만 타결한다면은 이 멀티에 많은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김동수. 예, 그 뭐 김정민 선수의 테라는 그 임요한 선수의 어떤 스타일과 좀 흡사한 측면이 있지만 이 상대적으로 이 지금 김동수 선수는 아주 잘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맵 중앙에 있던 김정민 선수의 멀티가 위기에 빠져있자 결국 커맨드 센터까지 띄웁니다. 김정민 선수는 참 이 맵은 5대5 5할 승부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그러나 버티고는 프로토스 상대로 굉장히 어렵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김정민 선수는, 그런 의미에서라면은 진짜, 다이어 스트레이스에서만큼은 사실 지면 안 되는데 말이죠. 네. 테란이 1.08 패치 이후에 섬에서도 할만하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무리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이런 단점, 멀티 확보 이후에 방어가 정말 까다롭다는 측면이, 그래도 테란은 섬에서 좀 이렇게 컨트롤하기 힘든 측면이 있죠. 네. 자, 1.4로 마리를 잡아내고 있는 김동수 선수. 예, 드래곤이 또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했네요. 네. 경기를 계속 진행해가면서 업그레이드 있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수. 전체적으로 흰 점, 김정민 선수의 점인데 미니맵상 흰 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동수 선수 참 잘합니다. 그리고 글쎄요, 이런 것도 약간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보면은 아주 이 독창적으로 전략을 개발하는 이런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그거 다 퍼지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이 만들어낸 전략 패턴은 아닐지라도 누가 전략을 만들어내건 스폰지처럼 팍팍 흡수하는 이런 선수들이 또 매우 강력한 모습 보이고, 또 보면은 최인규 선수가 좀 그런 편인데, 요즘 같은 경우는 누가 이렇게 한번 쓴 거를 다시 정말로 좋고 완벽한 형태구나 싶어서 반복해서 사용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오히려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일정한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런 패턴을 다시 한번 좀 써주는 건 모를까. 바로 지난주에 임현 선수가 선보였던 방법 그대로 하면 좀 어렵죠. 그렇죠. 네, 김정민 선수 11시 그 12시 부근에 커뮤니티센터를 갖다 놨고, 그리고 드롭십이 한 너댓기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어 나르기 시작하는데요. 탱크를 상당수 실어 나르면서 12시 부근에 멀티 방어선을 펼칩니다. 지금 셔틀 셋에 커세어 넷. 11시로 갈지 12시로 갈지 11시로 12시 쪽으로 가는군요. 방어 준비가 안 된 일단은 잠시 홀드. 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인으로 하면 이 김동 선수가 김정 선수를 이렇게 좀 공격해주고 괴롭히는 상황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김동 선수를 멀티 많이 했거든요. 네. 김동 선수. 커세어 그냥 먼저 주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12시에 유닛들을 내렸습니다. 탱크도 많고 SCV도
순식간에 김동수 선수의 지상 유닛들 공격 유닛 드라곤 하나 남았습니다. 예. SCBA에서 파괴. 일단은 버텨냅니다. 12시 김정민.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차라리 질럿을 다서 내렸으면은 예, 좀 나았을 텐데요. 예, 뭐 혹시 뭐 그 셔틀 3개 중에 하나에 질럿 가득 태웠다가 그게 뭐 파괴가 먼저 됐다든가요? 예, 그럴 수가 있겠죠 지금. 이번에 셔틀은 3개가 모두 살아서 예, 도망을 가는 게 확인이 됐었거든요. 네, 이번엔 또 캐리어입니다. 자, 앞선 2차전에서 많은 점골을 올렸던 캐리어, 그리고 드롭십에서 탱크와 예. SCV가, 아, 골리앗이군요. 골리앗이 내려서, 아, 상대편. 그쵸, 예. 그, 김동선 선수 지금 셔틀 없죠, 지금. 드롭십이 살아서 가고, 셔틀은 그 많은 터렛에 바로 산화됐었죠. 네. 자, 한시 앞쪽에 있는 섬에 김동선 선수가 만들어놓은 건물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아, 멀티였군요. 자, 아래쪽에 아, 예. 멀티가 있는데 이곳은 정확하게 김정민 선수의 작전. 이 오늘 김동 선수의 캐리어가 정말 아주 뭐 이렇게 타이밍 좋게 나오네요. 네. 자, 캐리어가 하나 나와서 이건 멀티를 지켜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추가적인 병력이 더 증원되는 모습은 미니맵상에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자, 게이트웨이가 있으니까 공격 유닛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위쪽에 탱크 둘만 남았습니다. 어느새 그 많은 유닛들이 파괴가 됐군요. 김동민. 예, 지금 같은 경우도 뭐 김동 선수 아주 잘 막아주고 있는 거죠. 네. 자, 김동수 선수. 자, 이곳 섬도 지켜냅니다. 이제는 위쪽은 아무래도 김정민 선수의 신정이 많이 들어왔고,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중앙과 아래쪽은 김동 선수가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는 양상. 예.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예, 블레이즈, 이 경기와는 달리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초반 김동수 선수의 기습적인 투질럿의 그 원 드래곤 드랍이 아주 네. 재미를 보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김동수 선수 쪽으로 페이스가 많이 가나했는데 그나마 또 그 초반 손해를 딛고 김정민 선수가 굉장히 선전을 해주고 있는 양상이에요. 네. 아, 어차피 골리앗을 많이 아, 예, 많지가 않네요. 예. SCV를 좀 위주로 해서 예, 예. 저 캐리어를 잡기 위해서 만약에 그 드랍십 세대의 골리앗이 꽉 이렇게 풀로 차있는 상태라면 바로 그 캐리어 안에 내려서 예, 잡아줬으면은 김정민 선수가 좀 시간을 많이 벌 수 있었을 텐데요. 네. 자, 12시 김정민 선수의 가장 중요한 멀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캐리어가 멀리서 긴 공격력을 이용해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김정민 선수를 압박하고 있는 김동수. 자, 캐리어만 보이고 아직까지 뭐 다른 어떤 병력을 움직이는 모습은 확인이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드랍십이 내려오는데 드랍십, 미드랍십은 김동 선수의 5시를 노리나요? 자, 드랍십에 무엇이 타 있을지. 아, 그냥 바로 예예 골리앗이네요. 골리앗과 탱크, 골리앗 둘과 탱크 하나가 내렸습니다. 아, 골리앗 셋과 탱크 하나 피드가 됐고 예, 금방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같이 내렸으면은 훨씬 더 타격을 줄 수 있었는데 약간의 미스 컨트롤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김정민 선수 입장에서. 네, 하지만 캐리어가 와서 상황 종료. 또 뭐 예. 이왕이면 저 미네랄 팀도 뒤에도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거기다가 이렇게 그 언로드를 시켜서 내려서 공격을 했으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뭐 김정민 선수 나름대로 멀티도 지금 많은 상황이고 컨트롤할 때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꼼꼼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었네요. 야, 김정민 선수가 그 이묘한 선수의 이를테면은 새롭게 정립된 정석을 네. 예, 바둑으로 따지면 정석 예, 한번 따라 둬본 이런 형태였는데 바둑보다도 스타크래프트 쪽이 어떤 정석의 변화가 굉장히 예, 그 사이클이 빠른 듯한 이런 기분이 듭니다. 네, 자 공격에 나서겠습니다. 12시 멀티죠. 또다시 드라군을 내려놓고 그리고 캐리어가 원거리에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드롭 작전은 어떤 결과를 낼지 예, 모르겠습니다. 지금 골리아 남아있는 골리아이 없죠? 그렇습니다. 탱크와 골리아 대부분 파괴가 됐고 SCV만이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방어하지만 캐리어를 잡기는 무리. 예, 그리고 미사일 터렛도 많이 파괴가 됐고요. 네. 야, 김동수 선수는 공중 유닛을 예, 그러니까 이 그 임성춘 선수가 언젠가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테란이 미사일 터렛을 굉장히 좁은 섬에다가 많이 지어놓고 확장 이렇게 버티면은 정말 난처하더라 이런 네. 얘기 했었는데 김동수 선수가 지금 그 해법을 보여주네요. 아. 예, 첫 번째는 커세어로 했고 이번에는 예 캐리어의 인터셉터로 그 먼저 공중 유닛을 던져주면서 많은 수의 그 이 미사일 네. 터렛을 그 공중 유닛을 공격하게 하고 네. 셔틀은 안전하게 가서 유닛을 내려놓는다. 예, 이 패턴이 이 전술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에 또다시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크로킹 네이스 옵션가 있나요? 이 캐리어들은 속절없겠는데요. 아, 또.
캐리어 잘 싸. 옵저버가 이제 도착했습니다만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 만나고 캐리어 하나까지 1.4 파그 직전 3-2-1 하게 됩니다. 어차피 뭐 옵저버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숫자 면에서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예. 김정민 선수, 김동수 선수 일단은요. 그 12시 그 희생된 테란의 원어는 달래긴 했습니다만은. 예예. 아, 지금 뭐 김동수 선수 프로 이제 그 뭐 템플러를 이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늦었습니다만은 만약에 김정민 선수가 셋이 멀티를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돌리고 이렇게 추가 멀티를 하나 둘씩 늘려난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 캐리어를 만든 김동 선수에 대비해서 김정민 선수도 배틀 구조 만들 수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네요. 예. 그리고 참 진짜 이 경기 보니까 정말로 이제는 이러한 형태의 선맵에서 잘하는 테란과 잘하는 프로토스가 붙었을 때는 5-5가 맞겠구나 싶은 예, 이런 생각이 예, 예. 또 한 번 더 드네요. 예. 자, 주력 병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아카네를 비롯해서 많은 유닛을 태우고 김동 선수. 예. 또 아칸까지 있기 때문에 레이스로는 좀 힘들겠는데요. 네. 예, 템플러도 있고요. 이런 게 또 왜 이 그 캐리어가 소수임에도 예,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캐리어는 어차피 셔틀을 예, 셔틀이 격추 요격되지 않게만 해주는 예 그런 예 그런 용으로만 쓰이면 사실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안전하게 소위 흔히들 유저끼리 얘기하는 프로토스의 둠드라. 네. 예. 아, 거의 뭐 4번 타자가 상황에 따라서 기습 번트 되네. 보내기 번트 되네요. 희생 번트. 그렇죠. 예. 아, 캐리어가 상대편에게 맞아주면서 작전 전개. 아, 예, 한 11시. 네. 터넷 밭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옵저버가 못 왔어요, 지금. 네. 하지만은 내린 유닛이 너무나 대단한 유닛입니다. 아, 예. 금방은 또 예, 레이스가 수가 약간 줄은 아, 네. 예. 김정민 선수 버티다 버티다 GG를 선언하고 맙니다. 자, 1차전, 2차전은 김정민 선수가 공세적으로 펼쳤고, 하지만은 경기 스코어는 1-1. 3차전에서는 초반 페이스를 장악한 김동수 선수가 끝까지 그 페이스를 놓지 않으면서 김정민 선수를 압박! 결국은 3차전에서 승리! 이렇게 해서 두 선수의 게임 스코어는 2-1. 김동수 선수가 3경기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